롤체는 귀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뇸뇸이 축제 포병대의 리롤 덱인데요. 자, 이 덱은 기본적으로 룰루, 트리스타나 하이머딩거 중두 마리가 빨리 나와서 이 뇸뇸이를 빠르게 만들 수 있을 때, 이 조련사를 빨리 만들 수 있을 때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6렙 50킴 리롤 해주면서 트리스타나 징크스, 쉔, 룰루, 탐켄치 이렇게 다섯 마리 삼성작을 노려주시면 좋고요. 필수인 친구는 트리스타나 이 친구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리스타나 삼성작만 빠르게 됐다면 레벨업 템포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7렙을 찍고 세나 한 마리를 넣어주면서 3포병대에 맞춰주시면 좋고요. 8렙을 오신 상황이라면 뇸뇸이가 어느 정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딩거를 내려주시고 코르키와 소나를 섞어주시면서 사축제, 사포병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쉔이 삼성작이 안된 상태라면 쉔을 오른 2성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오른이 1성이라면 쉔 2성을 그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8렙일 때는 코르키 2성 정도까지만 찍어주시고 9렙을 노려주시면 되는데 보통 9렙을 오셨다면 바드까지 추가시켜주면서 신비술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템이 오른한테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탐켄치가 삼성인 상황이라면 템을 탐켄치한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덱에 좋은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딜템으로는 트리스타나 삼성작을 보기 때문에 트리스타나한테 AD 딜템을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구인수, 주검, 그리고 인피, 라위, 거학 그런 것들 주시거나 아니면 구석에 박아주시면서 수은 장식 띠를 주셔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코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둘다 AD 딜 기반이 많기 때문에 AD 딜템을 주시면 되는데 구인수, 주검, 거학, 인피, 라위 요런 AD템 위주로 주셔도 되고요. 코르키는 축제기 때문에 스킬만 자주 써줘도 딜이 충분히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구인수, 쇼진 요렇게 스킬 자주 쓰는 템으로 세팅만 해주셔도 딜이 충분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탱템은 애들 딜템 줄거 빼고 남는 탱템으로 바로바로 만들면서 피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보통 용발, 워머그는 기본적으로 주시면 잘 버텨주고 막템으로는 덤불조끼까지 주시면 더잘 버텨주겠죠. 자, 그럼 이 덱에 좋은 증강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포병대 조합이기 때문에 포병대 왕관, 포병대 문장, 포병대 심장, 그리고 도탄 사격, 뜨거운 한발 같이 포병대 관련 증강제도 좋고요. 축제 시너지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축제 왕관, 축제 문장, 축제 심장, 그리고 나머지 축제 관련 증강제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의 원형 낫도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킬을 할수 있는 거는 코르키, 트리스타나 이두 마리가 적 처치를 잘 해주기 때문에 얘네 둘이 적을 처치하고 마나 30씩 계속 받는다면 진짜 좋은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리롤 뇸뇸 축제 포병덱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첫 번째 템으로는 곡궁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니코와 트리스타나가 떠졌죠. 일단 뇸뇸이 축제 포병대 덱은 초반에 뇸뇸이가 떠졌을 때 진행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트리스타나나 룰루 이런 게 빨리 나와줬을 때, 딘 거는 뜨기 쉬우니까 빨리 나왔을 때 진행해주시면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템 먹어볼까요? 곡궁. 곡궁은 많을수록 일단 좋습니다. 와우, 이러면 너무나 완벽한 상황이죠. 조련사가 벌써 이성작이 하나 됐고 트리스타나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뇸뇸이 축제포병대덱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템 먹어주시고 돈이 많이 떴네요. 자, 신기루 파란색 배터리 보석 연꽃. 뇸뇸이 축제포병대덱을 한다 했을 때는 마음에 드는 게 솔직히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하라고 있는 게 증강체 리롤이죠. 이건 돌려보겠습니다. 그냥 허수아비 전선? 왜냐면 나중에 거의 다 웬만하면 딜라인이기 때문에 허수아비로 조금만 버텨줘도 좋은 거거든요. 허수아비로 갑시다. 초반에 허수아비를 먹었을 때는 딜라인 딜러들 위주로 넣어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고 이자가 된다면 좀 팔아주고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빌드업에서는 수호자를 쓸 수는 있지만 나중엔 어차피 안 쓰기 때문에 일단은 애들 팔아주는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팔죠. 자, 사줄 만한 거 탐켄치 사줘야죠, 축제. 자, 그리고 요렇게 단단한 앞라인 만나버리면은 앞라인 하나도 못 뚫거든요, 초반에는. 워머그 난동꾼 두 마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빡세죠. 자, 일단 요건 또진거 같고요. 초반에 피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징크스 사줘야죠. 좋습니다. 자, 이러면 일라오이 팔고
이걸 레오나도 팔고 이자를 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거학을 지금 미리 만들 건데, 그래도 본서 보면서 거학이 버프가 되면서 왔기 때문에 요거는 당장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결을 할때 웬만하면 다 똑같겠지만, 이렇게 어울리는 템이 나온다면 바로바로 주면서 피 관리를 해주면서 가는 걸 선호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잘 이겨주고 있죠? 전 사렙이고 상대방 오렙. 자, 세나 사주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겨도 이자를 못 보긴 하네요. 이거 그러면 차라리 그냥 레벨업을 하고 세나를 올릴까요? 3포병대로 하는 게 조금 더 세긴 하겠죠? 그래도 포병대 3마리 들어가니까 확실히 딜이 세진 게 체감이 되죠. 오오, 쉔. 이거는 쉔을 써주면 앞라인 난눈꾼이 생기면서 초반에 쉴드 써주면서 평타를 막아주는 그게 되게 좋거든요. 일단 아이템 먹어주시고요. 대검 좋다. 자, 그 다음 템, 지팡이. 지팡이 좋다. 구인수저도 되고요. 자, 그 다음 템, 리신 필요 없고요. 자, 구인수까지 주고. 이 덱은 어차피 6렙 리롤이기 때문에 돈을 어느 타이밍에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6렙 50킬 리롤 해주면서 나머지 애들 삼성자약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대검으로 만들 거는 인피 주검 그두개 정도 생각하면서 대검도 넣어 놓읍시다. 자, 이번 상대는 1등 6렙이신 분이고요. 조냐가 있는 스웨인 용술사 빌드업이죠. 에이, 요걸 진다고요? 원칙의 원형나 문제가 두배 난동꾼 문장. 첫 번째 거 먹고 만화 수급 잘해서 스킬 자주 쓰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손해이기 때문에 레벨업 하고 세나까지 올려주고 마무리 해볼게요. 너무 셉니다. 너무 세요. 이분이 지금 가장 셀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줄 거 룰루. 일단 룰루 넣어주시면 3조련사로 욤요미가 좀더 빠르게 성장을 하겠죠. 일단 요것도 사주시고요. 일단 초반에 상대방한테 맞는 데미지가 약할 때 미리 룸요미를 빠르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초반은 3조련사를 일단 써주는 게 좋긴 해요. 자, 토타 좋고 일단 리롤 좀 돌려볼까요? 오, 룰루 2성. 나이스. 이자 깔끔하게 되나? 이기면 깔끔하게 되네요. 일단 인피까지 주죠. 자, 중반 타이밍 덱 파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을 다준 상황일 때. 자, 트리스타나 구인수 스택만 좀만 잘 쌓인다면 굉장히 강력해지겠죠? 3조련사라 뇸뇸이도 나름 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증강체 때문에 스킬을 꽤 자주 쓰죠. 자, 여기서도 리롤. 이런 식으로 6렙 50킬 리롤로 지금 쓰고 있는 챔피언들 삼성작을 싹다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딩거 빼고 다 봐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성작만 잘하고 지금은 허수아비 때문에 앞라인에 잘 버텨서 그렇지 앞라인도 이성작이 돼 있고 탱템 조금만 있고 뒷라인 이성작에 템좀 있으면은 이렇게 피 관리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크림 라운드니까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먹이를 더잘 주려나? 일단 다음 턴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델트 곡궁. 뒤집게? 딱히 필요 없는데. 일단 먹이를 안준 거죠? 오, 나름 잘 뜨는데요? 자, 코르키까지 나와주면서 덱이 조금 더 강력해졌죠. 자, 여기서 사줄 만한 거는 이러면 그냥 딜라인 솔라리를 주는 정도? 이게 솔라리도 좋기 때문에 써주시면 좋아요. 오, 또나? 지금 이자도 보고 싶거든요. 그냥 지금 조련사를 살포시 빼주죠. 이렇게 적당히 창고 깨질 때나 아니면 이제 좀 이자 보고 싶다 할때 정도 때 조련사를 빼주시면 됩니다. 딩거. 그리고 지금 뇸뇸이도 나름 빨리 성장한 편이라서 요거는 당장 빼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3포병 3축제 얼마나 세졌는지 볼까요? 뭔가 데미지가 팍팍 들어가는 느낌 같진 않긴 하죠?
그래도 이겨주면 돼. 잠깐만. 에이. 오, 트타. 오, 징크스. 창고가 터지기 때문에 세나는 삼성작을 아까 포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로타 하나 만들죠. 앞라인이 생각보다 좀 빨리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서 그냥 지로차 한번 하나 박았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아까 조냐 갖고 계셨던 분인데 일단 잘 이겨줬죠. 오, 룰루. 이거는 징크스 삼성 포기하죠. 얼마 없으니까. 어? 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뭘 빼기가? 아, 그냥 세나를 내린다? 이거는 쉔을 정리합시다. 어차피 삼성작이 멀면 나중에 오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줬고, 만약에 허수아비 같이 앞라인 보충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면 그냥 소나 한 마리 팔고 사줬을 것 같아요. 다시 리롤 좀 돌려볼게요. 오, 어, 일단 찍어. 이거 잠깐 쉔을 뺄까요? 어차피 허수아비 있으니까 앞라인 되거든요. 일깨우는 자까지 되는 거라서 이성작이 됐기도 했고, 이건 넣어주는 게 맞죠. 그리고 바로 세게 맞아줍니다. 지금은 레벨업을 진행 안 했는데 삼성작이 계속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 스태틱도 축제 때문에 나름 괜찮고, 뭐 거학 같은 거나 아니면 지크도 되고. 요거 먹을까요? 이거 나빼드. 자, 여기서도 리롤 좀 해보죠. 징크스 일단 사올까요? 혹시나 갑자기 세 마리 나와서 삼성작 될 수도. 아, 쉔 파니까 진짜 잘 뜨네요. 트리스타나. 일단 스태틱은 코르키를 주는 걸로 하고요. 요거는 지금 오오라 아이템이 있잖아요. 제가 진강체도 있고. 그래서 지크를 하나 만들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오, 뭐야. 이러면 오오라 아이템 하나 만들고, 아래 써있죠, 오오라 아이템이라고.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분노날긴 별로니까 뒤집개를 제조합 돌립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뒤집개도 제조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트타 삼성 찍혔으니까 레벨업 해주고, 니코도 딱히 쓸데가 없으니까 룰루한테 써주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이제 덱을 거의 다 완성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성작 삼성작 원하는 건 거의 다 찍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쉔도 삼성작이 잘 보였다면 그냥 쉔 쓰면서 가시면 됩니다. 어, 아까랑 데미지가 확실히 달라졌죠? 아, 상대 조니아스웨인. 아, 이 판에 조니아가 두 명이었네요, 그죠? 자, 녹여주면 끝. 쉔? 일단 그래도 쉔으로 쓸까요? 이게 평타 막아주는 스킬이 있어서 나름 좋고, 욤욤이 사성 됐네요. 오, 이번 상대 나름 뚫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삼성작이 많으면 일단 지금 거학이 있기 때문에 뚫는 재미가 있죠. 잠깐만, 근데 너무 잘 버티는. 잠깐만, 이 딜을 버틴다고요? 파축제 3포병대 거학 급한데? 아니, 안되죠. 즐겨야지. 자, 이번에는 용 증강체를 드신 분인데 용이 되게 많죠. 용이 많으면 뭐다? 거학이 좋다. 제가 거학 급하죠. 여기 너무 쉬운데? 자, 그리고 지금 포병대가 나오는데, 포병대 안 쓰는 사람들은 이거 절대 안 먹죠. 제 겁니다, 그냥. 자, 이거 5포병대는 진짜 달라요. 요거는 삼성작이네한테 룰루한테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룰루한테는 약간 오오라 아이템, 나중에 성배나 지크 하나 또 나오면 그거 주고 싶긴 해서 일단 템칸 비워둘게요. 자, 이번 상대의 사형변 앨리스 삼성이죠. 앨리스 삼성이고, 저는 거학이기 때문에 나름 잘 녹인다는 거. 분야 터졌고. 오, 너무 센데요? 확실히 5포병대 섞으니까 진짜 세죠. 그리고 지금 코르키 딜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이래서 빌드업만 욤요미로 쓰고 레벨업 전환해주면서 빠르게 8렙 코르키까지 찍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대신 이렇게 리롤 덱으로 해주시면 트리스타나까지 딜러가 되기 때문에 딜러가 많아진다는 건 좋은 거죠. 어? 바드까지? 그리고 지금 포병대 덱을 하다보면 딜라인 딜러들이 좀 많잖아요. 이래서 허수아비 같은 거 나름 괜찮아 보이죠. 이번 상대는 사이펜.
속법삭임 대기구요. 거학이라서 잘 뚫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녹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어우 그래도 잡았죠. 자 성배 좋습니다. 이걸 위해서 룰루 템칸 하나를 남겨놓은거죠. 자 요거는 그냥 바로 룰루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 요거는 9렙을 찍고 오른을 섞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오른은 일단 가져가 보는 걸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만나신 분은 이즈리얼 덱이죠. 리롤 앞라인이 둘 다 삼성작이라 템도 있어가지고 진짜 단단하죠. 레오나 진짜 안 죽는 거 보세요. 레오나 와 레오나 와우. 자 소나는 스킬을 가장 멀리 있는 적한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 배치 해주시면 거의 웬만한 모든 적이 소나 스킬을 맞겠죠? 와 잠깐만 그냥 터져버리는데요? 아, 근데 앨리스가 어우 뭐냐 앨리스 삼성이라 삼성이다 보니까 확실히 세긴 하죠. 어그로 핑퐁도 잘하고. 뭐야 또 살았어? 오케이. 자, 그리고 저는 찾을 게 딱히 없거든요. 그냥 레벨업 될 때 바로 해서 오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상대는 육속삭임 산안동군 1등이죠 이겨줘. 자 상대 바드가 너무 스킬을 잘 썼고 사이펜 너무 잘 파고들었죠. 하지만 쿠타가 해주면은 될 것 같은데 이겼나? 이겼죠. 나이스. 자 이번 초범 라운드에서는 쇼진을 가져왔고요. 요건 코르키한테 줄 겁니다. 자 이번 상대 싸우는 거 한번 봅시다. 아까 말한 대로 소나도 오른쪽 배치 해주면서 광역 스턴 넣을 수 있게 해주고요. 스웨인 체력 7600. 자 코르키 스킬 자주 쓰죠. 자주 쓰면은 그냥 좋다. 오 너무 자주 쓰는데. 자 리롤 돌려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쉬바나같이 좀 CC기 있는 용갈이 나오면은 바드랑 오른 정도? 아니면은 3캔치? 그런거 빼고 쉬바나같이 CC기 있는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그렇게 좀 변수적인 거는 조금 싸움을 질 때 진행할 예정이고 이긴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죠. 이번 상대 사이펜 덱이고요. 속삭임 덱. 보통 사이펜 메인에 파이크랑 앨리스 약간 그런 애들이 서브인 느낌인 덱이죠. 잠깐만 설마 줬나? 해줄 수 있나 코르키? 빠바방빵. 와우 후반대니까 코르키가 딜을 굉장히 잘하죠. 템이 저거밖에 없는데도. 일단 다음 턴에 마지막 리롤 돌려서 바드 2성 뭐 오른 2성 이런거 찾아줘야겠고요. 바드 2성 끝. 자 상대 육속사기엔 마지막 상대 이기면 마지막이고 지면 더해야 되고 상대도 지금 파이크 2성에 얼심 정손 저 정도면 템 좋고 사이펜 템 좋고 앨리스는 그냥 약간 짜잘한 템 넣어준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겨야죠. 그렇지 이겼다. 이렇게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약간 초중반은 트타로 버텨주고 중후반에는 트타와 코르키로 버텨주는 축제 포병대 뇸뇸이 덱 여기까지.